안녕하세요.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, 저는 뜨개 강사 니팅쌤 신은영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아이들과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트리가 있는데 손으로 만드는 트리는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공예 작업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에요. 트리는 이 아랫부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. 아랫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일정한 높이로 뜨고 점점 코를 줄여서 윗부분까지 이렇게 만드는 방법입니다.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실은 자이언트한 벨벳이에요. 소재가 좀 다른데 벨벳이 일반 자이언트보다 굵기가 두 배 정도 더 굵거든요. 그래서 같은 코스를 만들었을 때 사이즈가 더 크게 나오고 그리고 벨벳의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느끼실 수 있어요. 일반 자이언트 안으로 작은 사이즈의 트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처음 시작은 이렇게 U자로 실을 먼저 놓아주시고요. 실을 교차로 놓아주신 다음 아래쪽에 있는 실을 이 고리 안으로 넣어서 잡아주세요. 그리고 양쪽에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매듭이 꽉 잡히게 돼요. 고리의 크기를 일정하게 만들어 줄 건데 손가락 3개가 들어갈 정도 5cm 높이의 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작은 트리는 12개의 고리를 만들 거예요. 아래쪽에서 실을 올려서 이렇게 또 아래쪽에서 실을 올린 다음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. 자이언트 얀으로 가방을 만들든 바구니를 만들든 처음 시작은 거의 사슬뜨기라고 하는 이 고리 만드는 게 처음 시작이에요. 코를 만들면서 모양을 눌러주시면 이 V의 한 코의 모양이 더 예쁘게 됩니다. 그냥 이렇게 놓기만 하면 모양이 좀 왜 나의 코는 이렇게 못생겼지 하시거든요. 이렇게 위로 당기면서 코 모양들이 일정하게 나오도록 만들어주시면 돼요. 한번 다시 세어볼까요?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12개의 고리가 만들어졌어요. 트리의 바닥이 될 건데 이 바닥을 만들려면 원형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. 자, 해준 다음 이 고리를 첫 번째 만들어진 고리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링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는 하나에 하나씩 고리를 걸어서 이 고리에 12개의 고리를 더 만들어 낼 거예요. 첫 번째 고리가 있으면 왼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리고 또 옆에 한 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. 자, 같은 높이, 비슷한 높이의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. 만들어진 고리를 한번 세어볼까요?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11. 마지막까지 12개의 고리를 만들어주세요. 첫 번째 코에 첫 번째 코를 만들고 별실을 한번 걸어볼게요. 자, 이렇게 한 다음 별실을 가져와서 걸어주세요. 12개의 고리에 세 단을 만들어 줄 거예요.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단이 첫 번째 단이고요. 이렇게 아래쪽에서 실을 끌어올려서 고리를 만들 건데 이 아래의 고리의 고리 사이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고리가 엄청 커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코와 코 사이를 바짝 붙여준 다음 내가 원하는 높이의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. 뒤에서 아래로, 뒤에서 위쪽으로 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한번 만들어졌고요. 그리고 여기 첫 번째 고리를 풀어서 두 번째 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걸어 올려주고 첫 번째 코를 표시한 다음 또 두 번째 단을 뜨도록 할게요. 바구니 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고리가 11자의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고리가 이렇게 X자로 꼬이게 되면 코가 꼬이게 되거든요. 꼬이지 않게 11자로 편하게 두고
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세 번째 단 만들게요. 첫 번째 코 별실 풀어주고 걸어 올려준 다음 또 별실을 걸어줍니다. 자, 지금 세 단을 만들었거든요. 이렇게 마지막 코를 보면 하나, 둘, 세 단 만들어진 모양이에요. 지금부터는 끝이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코를 줄여줄 건데 이렇게 모아서 잡아주세요. 이제 겉면을 보고 만들기를 시작할 건데 첫 번째 코를 우선 풀게요. 두 코를 뜨고 두 코는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. 첫 번째 코를 만들어주고 고리를 건 다음 두 번째 코. 이렇게 봤을 때도 지금 코가 꼬여 있죠? 꼬인 코를 풀어줘서 두 번째 코를 만들고 이 세 번째, 네 번째 코를 모아뜨기를 해줄 거예요. 이 두 코를 오른쪽에 있는 코를 겹쳐서 왼쪽 코와 하나의 고리로 만들어주세요. 자, 두 개의 코를 겹쳐서 하나의 고리를 만든 다음 이 줄을 뒤에서 당겨와 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지금 교차가 되어 있죠. 그리고 다시 또 두 개의 코를 만들어 볼게요. 하나, 둘 해주고 여기서 여기 코와 여기 코를 이렇게 두 개를 겹쳐주세요. 두 겹친 다음 두 줄에 뜨는 실을 뒤에서 앞쪽으로 걸어 올려줍니다. 자, 한 번 더 남았어요. 하나, 둘 만든 다음 여기 두 개의 고리를 같은 방법으로 겹쳐준 다음 뒤에서 올려줍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 12개의 고리에서 9개의 고리로 만들어졌어요. 둘, 넷, 여섯, 여덟, 아홉. 여기서 두 번을 더 올라갈 거예요. 이렇게 걸어 올려주시고 첫 번째 코 표시하는 거 잊지 마세요. 점점 입구가 좁아질 건데 돌려가면서 편편하게 놓고 만들어주시면 돼요. 자, 금방 9코라서 금방 한 바퀴 돌았죠. 여기 또 첫 번째 코가 표시되어 있는 별실을 풀고 한 바퀴 더 뜨도록 할게요. 지금 뜨고 있는 방법이 뜨개에서 겉뜨기라고 해요. 원래는 바늘로 뜨는 방법인데 지금은 바늘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만들고 있는 겉뜨기 모양이에요. 자, 모아뜬 코 모아뜨기를 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코가 겹쳐져 있는 모양이 보이죠? 그냥 한 코의 겉뜨기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. 모양이 다르죠?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는 한 코를 뜨고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. 한 코의 겉뜨기, 한 번의 모아뜨기. 첫 번째 코 별실로 꼭 표시해 주세요. 한 코를 떴으니까 모아떠야 돼요. 여기 코 꼬이지 않게 잘 잡고 오른쪽에 있는 코를 위쪽으로 올려서 실을 가져와서 올려줍니다. 자, 여기 지금 모아뜨기 모양이 생겼죠? 겉뜨기의 모양은 그냥 하나의 예쁜 코 모양이 나오고요. 두 개가 겹쳐져서 모아뜨기가 되었어요. 이렇게 하고 다시 한 코를 뜨고 옆으로 돌려서 오른쪽에 있는 코를 위쪽으로 올려서 모아뜨기. 그리고 한 코를 뜨고 자, 마지막 두 코 남은 코를 겹쳐서 떠줍니다. 이렇게 되면 지금 여섯 코가 남아있어요. 첫 번째 코부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코. 두 단을 여섯 코를 뜰 거예요. 이제 남은 여섯 코를 전부 모아뜨기를 해줄 거예요. 첫 번째 코 풀어내고 코를
겹쳐서 이제 첫 코를 표시하지 않아도 코가 세 코가 되기 때문에 바로 뜨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한 번 또 겹쳐서 이 겹치는 방법을 오른쪽에 있는 코를 위로 올리는 방법을 일정하게 해주셔야 여기 올라가는 코 모양이 예쁘게 만들어지거든요. 오른쪽에 있는 코를 왼쪽 위에 올려서 만들어주시면 지금 이렇게 세 코가 남았어요. 이 세 코를 한 번만 더 뜰게요. 여기 하나, 둘, 셋. 자, 끝났습니다. 이렇게 한 다음 이 실을 20cm 정도 잘라줄게요. 그리고 여기 걸려있는 코가 빠지지 않게 위쪽으로 툭 빼준 다음 이렇게 봤을 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나머지 한 코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통과시킨 다음 얘를 꽉 당겨주세요. 그러면 끝부분이 모이게 돼요. 이 남아있는 실은 가운데 부분으로 넣어서 안쪽에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. 이 트리에 뭐 장신구 파는 예쁜 장신구를 거셔도 되고 전구를 안쪽에 넣어서 반짝반짝하게 만드셔도 되고요. 장식하고 싶은 대로 취향대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트리를 완성해 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손으로 만드는 뜨개가 아닌 코바늘을 사용해서 만드는 와인 캐리어 네트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Go!